저는 여기 백투 에덴에 온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저는 어디가 아파서 온건 아니에요. 그냥 살면서 먹는 게 너무 즐겁고 먹다 보니 막 살이 쪄가지고 살을 좀 빼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그이한 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. 차라리 그냥 다들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년부터 2020년이 시작하면 안 되나?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,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,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, 박사님의 성함과 백투 에덴이라는 말이 막 딱지 붙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,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,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모님 뭐 이렇게 예쁜 며느리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처음이었잖아요. 근데 정말 너무 좋았고요. 정말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, 참 좋은 일주일을 보냈어요. 그래서,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병이 없이 여기로 왔다고 했잖아요. 근데, 이것도 병이라면 병이잖아요. 온몸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.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 막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불어나면서 선홍색, 분홍색 진한 그런 색으로 변하는데 그게 뭐 어느 한 곳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날은 다리가 그랬다, 어느 날은 배가 그랬다, 어느 날은 등이 그랬다가 머릿속이 그랬다가 막 이렇게 긁다 보니까 얼굴까지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 알러지 약을 3주를 먹었었어요. 근데 이제 어제 끄적게인가 친구랑 이제 계속 걸으면서 아, 나의 가는 날, 나 피부가 다 나아졌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, 오늘 안 간지러우면 좋겠다. 어제 이렇게 하고 잤는데, 어제는 정말 그냥 한번 정도 제 기억에 그냥 이렇게 극적극적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피골상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한 번도 오늘은 긁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아, 정말 아쉬운 마음은 일주일을 더 하고 가면 정말 좋은데,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또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잘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 거는 친구랑 둘이 2만 보씩까지 걸었어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둘이 서로 경동을 토닥토닥 애썼다 정수가 막 이러면서 토닥여주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경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